학생들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성취감을 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시간에 보여주는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앱이 이제 비디오 쇼인데요. 비디오 쇼란 앱을 깔고서 맨 왼쪽 위에 슬라이드 쇼를 누릅니다. 그 다음에 학생들 작품, 저는 지금 어제 써주신 연수 소감문을 불러와 보겠습니다. 그냥 툭툭툭툭 누르면 밑에 가서 달라붙습니다. 여기 다음 누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악이나 뭐 모드만 고르면 되거든요. 좀 경쾌한 거로 해볼까요? 여행일지 브이로그 여행. 네. 괜찮죠? 근데 이게 화면이 너무 빨리 전환이 됩니다. 그래서 화면 전환을 좀 느리게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려면은 여기서 이제 설정을 눌러서 지속 시간을 누릅니다. 지속 시간이 2초로 되어 있는데 4초 정도는 돼야 눈으로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확인 눌러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변화가 심해서 못 읽는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좀 바꿔보겠습니다. 흔들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이건 이제 내려받은 것이죠. 좀 안정적이죠? 근데 그 위에가 잘려서 다른 휴일로 해볼까요? 휴일 여행 화면이 조금 역동적이네요. 그런데 이제 어제도 했지만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회상하는 느낌이네요. 이렇게 해서 맨 오른쪽에 저장하기를 누릅니다. 그런데 이때 이제 화질을 1080으로 하면 용량이 엄청 커져요. 그래서 일반 게시판에 올리거나 다른 친구분들한테 보내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려면 1080으로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좀 낮추셔도 됩니다. 교실에서 보여줄 때는 좀 이렇게 낮추셔도 이것도 뭐 30, 25 이렇게 줄여서 그러면 용량이 줄어듭니다. 이때 이제 저장되는 모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죠. 그런데 요거를 이때 뭐 다른 일 하려고 가시면 속도가 좀 떨어지거나 오류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MP4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이들에게 지난 시간에 아이들 작품을 서로 교차해서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익숙해지시면 네, 그 다음에 유튜브에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, 그 선생님 계정을 만드셔서 거기다 차곡차곡 올려놓으시면 이제 그게 콘텐츠가 되는 거죠. 근데 모르겠다, 이렇게
그러시면 저는 늘그 우리 집 애들 둘 이제 작은 애 27, 큰 애가 31살인데 얘네들한테 부탁을 해서 알바를 많이 시켰어요. 저는 휴대폰도 우리 딸 거하고 똑같이 삽니다. 그래가지고 세팅 자체를 휴대폰 주고 야 이거 아빠도 네 거랑 똑같이 세팅해줘. 그러면 뭐앱 깔고 뭐다 해줍니다. 그리고 뭐 3만 원 정도 제가 주고 그러죠. 네, 뭐 그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그런 거다 생각이 듭니다. 52메가 그렇죠? 괜찮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드시면 돼요. 자, 오늘 하루 제가 과제를 드립니다. 연수소감문 양식을 제가 새로 올리겠습니다. 그 양식을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요. 그냥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들, 예쁜 사진들, 가을 사진, 겨울 사진 있으면 그것도 만들어서 또 가족들하고 나눠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느 날 도사가 되는 겁니다. 그냥 막 배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하고 하나하나 하루에 한 가지씩 즐겁게 익히시기 바랍니다.